이런 곳이 있었다니. 몰랐어, 나 진짜 몰랐어. 이거. 여기는 데이트 장소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여고 시절 추억을 떠올려 쓰는 그런 곳이잖아. 딱 인사동에서 데이트를 하고 이렇게 있는 거. 이번 주 두 남자의 데이트 코스는 안국동 강고단길입니다. 이름부터 생소한 이곳은 풍문여자고등학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학교 옆에 펼쳐진 운치 있는 돌담길이 바로 강고단길입니다. 내가 또 여기서 너무 더 날씨도 선선하고 뭔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냥 남자친구랑 있는 게 좋아요. 분위기 좋다. 여자친구랑 한번 진짜 가야겠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돌담길을 10분가량 천천히 걷다 보면 여심을 자극하는 예쁜 가게들이 손님을 맞이합니다. 아, 저희는 자주 와요. 네. 아, 이 길을요? 네. 네. 되게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게 좀 있어요. 자주 오는 거. 부산에서 왔어요. 부산에서. 네. 네. 고전적인 느낌도 있고 이제 한국을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길인 것 같아요. 강고단길에서 예술을 볼 수 있는 두 남자는 이곳에서 무담 룩셈부르크 컬렉션 더 완벽한 날이라는 전시회가 열려 수준 높은 작품들을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미술은 난해해요. 감동받았어요. 막 소름 끼치는 작품들도 있고 막 아 진짜 이렇게 사회 비판할 수 있구나. 그림으로 멋있는 작품 많다. 여기 골목골목 사이가 되게 이쁜 카페 같은 게 많아. 되게 많네. 야, 여기도 아기자기한 샵 같은 게 있다. 삼청동처럼 거지. 커피인지도 모르겠다. 골목길 지나서. 갤러리 카페네? 네. 가는 길이 되게 분위기 있다. 이 길 맞아. 이리 오면 목시도나에서 올라오는 길이고. 여기가 지나실 수 있는데 바로 여기입니다. 오. 갤러리 겸 카페입니다. 이야, 괜찮죠? 와, 분위기 있다. 완전 좋은데요? 모든 책상, 의자, 작품, 그릇들은 다 작가들이 하나하나 만든 공예품이고요. 그 공예품들의 커피나 음료수나 여러분들 그 즐길 수 있는 걸 담아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공예품은 만져도 되는데 부서지면 어떡하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공예는 일상생활에 함께 깃들여져 있는 게 공예라기 때문에 부서지면 어쩔 수 없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혼인 것 같아. 쿨하시지 않습니까? 신기하다. 천천히 그냥 느릿느릿 걸으면서 여자친구랑 얘기하고 돌담길. 이 꽃이 꼭 조화 같아요. 심지어 이게 그 유명한 먹시도나라는 곳이군요. 보이십니까? 여기 이거 다 기다리신 줄인 거예요? 야, 나오면 안 되는데. 아, 이 안에 장사 엄청 잘 되네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 보니까 맛집 맞나 보네요. 또 다른 맛집을 또 찾아가봅시다. 먹시도나. 이거 호떡집 불렀다 이거. 아, 어, 재밌는데. 꿀 세 개 주세요. 꿀 세 개 주니까. 호떡이 납작하다는 편견을 깬 두툼한 호떡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이곳. 주말에는 1시간 이상 기다려야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맛있다. 아, 이걸 먹는 거야. 그 맛집 이제 먹어 형님. 어, 맛있네요. 겉은 바삭하고 안은 확실해. 이 호떡의 매력은 식감이다. 비싸게 뭔가를 사 먹는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는 저렴하고 되게 일상적인 건데 특이하게 먹을 수 있어. 요깃거리. 요깃거리. 간식거리. 군것질거리. 범준아, 너 여기에서는 많이 봤던 너희들 조심해. 이야, 여기 분위기가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완전 달라. 완전 이색적인 분위기네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라면집 분위기 아니네요. 아는 맛이 어때요? 드셔보니까. 매워요? 무슨 라면 시켜 드실래? 아, 맵다 적혀있던데 짬뽕 라면은. 원래 졸업하시고 남자친구랑 여기 올 생각 있어요? 네, 약속했어요. 아, 약속했어요? 아, 우리끼리 다 같이 가서. 아, 남자친구 생기면은 여기 오기로. 네. 아, 그래서 여기가 데이트 코스로 지금 확 떠오르고 있는가 보네요. 네. 이게 그 유명하다는 풍문 여고생들이 먹는다는 풍문에만 떠돌던 그 라면이 이게. 연습 많이 했네. 많이 했네.
집에서 그냥 만나야 돼. 정말 정말 맛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야, 나 초등학교 때 이 가방이었는데. 삼국시대에서부터 90년대의 다양한 교육 자료를 볼 수 있는 서울교육박물관. 70년대 교복과 교실을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곳으로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 갈 수 있다니. 선생님. 나오지 마시라. 나오지 마시라. 나오지 마시라. 수업 한번 들어줄까요? 교복을 입으니까 죽고 싶나? 앉아봐라. 발 안 내려놔. 해봐라. 아, 어제 밤에 집에 안 들어왔다면 뭐 했니? 철수랑 놀았다. 아니. 미친네. 철수만 데리고 오면 왜 내려? 왜 안 데리고 오는 거야? 어? 내랑 같이 친구 아이가. 같이 놀아야 될 거 아니야. 여유롭게 산책을 하다가 여자친구랑 오면 이것저것 막 보면서 데이트하기는 괜찮을 것 같아. 강구단길 끝이 아니라 강구단길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군요. 이렇게 와서부터 이제 탁탁탁탁 가고 싶은 걸 또 가는 거구나. 좋네 오늘. 기분 좋게 서울 한 바퀴 돌고 가세요. 야, 우리 아까 올 때만 해도 사람들 있겠나 했는데 웃지 말고 우리 다 보지. 웃어. 다른 분들이 여기 데이트 코스로 가도 될까요? 모른다면 두 분께 추천해 주시죠. 예. 네, 추천해요. 추천해 주시면 추천합니다. 예. 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아유. 진짜 커플들이 데이트하면서 여기 강추입니다. 여자친구 오고 싶다. 강구단길은 연애의 온도를 살짝 올리고 길 끝에서 만나는 독특한 가게들과 특별한 맛집에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곳입니다. 이번 주말 데이트 코스로 감고단길을 두 남자가 추천합니다. 여자친구랑 와야겠어. 여자친구랑 와야겠어. 저희가 안국역 1번 출 위로 올라가면 북촌이 쭉 이어지는 길인데 여기가 요즘 떠오르는 데이트 코스 늘공거 여기야. 응. 여기입니다. 바로 안국역 감고단길? 지도가 있다. 우리가 가는 길이 1분 출구 나와서 이 길 자체가 감고단길입니다.